우리는 나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? 한 소설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. 짜증난다 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보자고요. 짜증난다는 말은 많은 감정이 뭉뚱그려져 있는 표현이어서 지금 어떤 감정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걸 방해한다는 것입니다. 그렇죠? 서운하거나 두렵거나 황당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저 짜증난다 라는 한 가지 표현으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. 정확한 감정 상태를 알아야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을 텐데요. 감정에 흔들리거나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세심히 살피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명상카페 원정입니다. 3월 29일 일요일 명상카페 1부는 왕중기의 연주곡 서쪽 하늘로 문을 열었습니다. 그저 습관처럼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.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내가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고 그냥 짜증나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하게 된다. 이러면 내가 지금 화가 난 거야, 짜증이 난 거야, 아니면 서운한 거야 이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니 답을 못 찾을 것 같거든요. 무엇보다요, 뇌과학에서는요, 내가 그냥 그 단어를 말을 하면 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아, 네, 주인님 이러면서 받아들인다고 해요. 그러면 그 단어에 움직였던 몸의 반응이 내면에서 그대로 일어난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요즘 좀 상황이 어렵죠.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모두 나 부담돼 이런 말씀 좀 하시던데요.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천천히 내 감정이 어떤 상태지? 아, 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문제가 되겠네. 주변과 부딪힐 수도 있겠구나. 그럼 이 감정은 좀 빼고, 이런 단어나 행동 선택은 좀 빼고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한발 늦춤, 그리고 명확하고 밝게 감정을 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.